휴식 전에 그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그 저와 이석 씨에서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뭐 멘트를 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병 선생님. 서두에 그 교수님께서 그 단군 신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군 신화의 그 기원을 BC 2333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이 이제 요송 시대 부터 이제 스스로 역사 서경에 이제 기록하고 이제 역사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중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 우리 선조들이 니네가 그래? 그럼 우리도 그거에 못지않지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손 시대하고 똑같이 어떻게 연도까지 완전히 그 요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그 연도를 똑같이 했고 우리 이제 조선이 그렇게 하니까 뭐 일본도 뭐 일본 속이라든지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일본도 뭐 그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이 그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또 그것이 뭐 그 사실이라고 주장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화라고 했는데 우리 조선만 이제 뭐 중국은 뭐 역사라고 이제 뭐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역사계에서는 뭐 요손 시대를 당연히 그 역사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 중국 그 중국 스스로도 요순 시대는 역사의 범주에 집어넣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뭐 또 일본 속의 기록을 전부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우리 삼국 시대 그 신라 시대 뭐 통일 신라 시대에 해당하는 그 시대의 그 중국 양나라 사신도를 보면은 그 사신도에 나타난 그 일본 사신의 그 복장을 보면은 그 완전히 그 야만적인 그 사무라이 그 사무라이라기보다는 뭐 승우선수 복장 비슷한 게 이제 그 일본 사신의 입장 그 복장인데 그 그러니까 한 560년도 정도의 그 그쪽 일본의 실태가 그렇다면 그 아주 형편없는 그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들이 뭐 무슨 뭐 전혀 믿지 못할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교수님의 그 우리 기원의 그 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마천이 쓴 사기 보면 그 위만조선이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게 된 것은 사마천이 사용한 용어들 중에 그 위만조선의 왕검성이 나타납니다. 왕검성.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의 바로 그 왕검. 그러면 위만조선은 당연히 있었고요.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 단군 왕검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만조선의 수도에 해당하는 성의 왕검성이라는 말을 과연 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계승의식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저는 단군 신화는 고려시대 일연이 창작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의 비판이나 저의 그 반론이나 다 가설의 차원을 넘어서기는 어렵죠. 충분한 증빙 자료가 그 요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그 전반부에 우리가 그 학습했던 내용 중에 해석학에서의 자비의 원리와 그거에 반대되는 무자비의 원리가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자비의 원리의 입장에서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왕범성이라는 그 왕범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일연의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그 강문에 대한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다른 그 어떤 반증 자료가 없으면 일단 사실을 혹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믿어줄 필요가 있다 라는 자비의 원리 측에서 온 거고요. 박오병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제 악역을 자청하신 것 같은데 일부러 토론을 위해서 아 그것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혹은 증거가 있다 해도 아주 악역한 증거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사실성이나 진리성을 부여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이르다. 그 다음에 일본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 자신의 그 건국을 위조한 것 같은데 다 삼국이 공통적으로 공모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드릴 말씀은 선생님께서 중국도 요순 시대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거를 카피한 한국에서 단군 왕범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단군 조선을 역사의 시대로 간주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중국은 요순 시대를 역사로 인정합니다. 중국의 탐원 공정이라는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에서 그 자신들의 역사적인 뿌리를 요순 시대로까지 소급해서 여러 가지 그 실천적인 근거를 갖추어가면서 재서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그 발견했다는 고고학적인 유물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서술 사이에 그 검증의 관계가 얼마나 그 엄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론을 박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냥 역사를 그 공정한 거다. 공정이라는 것은 지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고 뭐 최근에 새로 발굴된 여러 가지 유적들 하나하나를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보거든요. 유물까지 날조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워낙 방대한 그런 유물들이 중국의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지난 세기만 해도 요순 시대는 고사하고 은나라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라 있잖아요. 그 은나라의 유적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그냥 신비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 전 세계 사학계에서 은나라까지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그 은나라에 대한 인정이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은나라에 앞선 한나라의 유적 으로 추정되는 1위도 유적들이 또 전 세계에 보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론을박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요순 시대로 소급을 해서 그에 연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이에 대한 중화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지금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고고학 때문에 엄청난 논란의 그 계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정돈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태제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논란주의라는 점, 그게 과거와는 달라집니다. 삼국시대에 대한 현대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나 일치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박오병 선생님. 저는 사실 그 고조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한반도에 그 구석기 유물도 저 뭐 계속 발견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오랜 그
시기 전부터 사람이 쭉 살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문명이 계속 발전을 했고 또 이웃에 이제 중국이 문명을 발전함으로써 이제 우리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음으로 양으로 그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었을 거고 또 우리 스스로 발전시킨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그 뭐 고조선이라는 그 나라 자체는 존재를 했을 거라고 그 저는 믿는데 다만 그 기원 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기원 연도를 요순 시대하고 정확하게 일치시킨 것은 그건 조금 좀 저 어떻게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건데 그게 좀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우리 그 뭐 삼국유사 내지는 뭐 김부시가 삼국사기를 쓰면서 그 인위적으로 우리 그 과거의 역사 자료를 전부 인멸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없어진 거 아닌가? 또 그 조선시대 역사는 아주 자세하게 남아 있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뭐 사실 가까운 시기인데도 역사가 다 없죠.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정인지가 고려사 저력을 썼죠. 고려사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왕 시절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조선시대는 그 사관이 일일이 그 왕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뭐 갑자기 조선시대에 튀어나온 게 아니고 다 저 그 옛날부터 하던 짓을 결국은 따라서 한 건데 그러면 최소한 고려시대까지 있었고 고려시대까지는 우리가 그 자주성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충자 들어가는 왕들 빼놓고 이제 그 원나라의 그 스스로 그것도 원나라가 또 이제 고려를 정복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 전투에서 뭐 그 패망하지는 않은 거니까 항복하지는 않은 거니까 나중에 몇십 년 싸우다 보니까 그냥 지쳐가지고 야 우리 말들럽게 뭐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뭐 신하나라가 된 건데 그전은 스스로 황제국이라고 했고 그런데 조선만 갑자기 이성계가 그 뭐 그냥 바보짓을 해가지고 뭐 나라 이름도 뭐 정해달라고 하고 뭐 스스로 그냥 그 명나라의 복속국이 돼버린 건데 그전까지만 해도 자주성을 잃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 조선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말고는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존재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시대까지만 우리 역사고 사실은 역사라고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나라가 지금 사실은 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저 하여튼 저 뭐 많이 장황해졌는데 질문의 요지는 그 고조선의 그 기원 연도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인위적으로 그 누군가가 그 민족 의식을 가진 누군가가 그냥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 중국에 못지 않다 하고. 네, 그 박오경 선생님께서 언제 이 주제로 성천 아카데미 강좌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가설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고 저와 함께 성천 아카데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그 강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잘 청취하셨고요. 그 선생님께서 고려시대까지는 우리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모든 게 잘 작동했는데 조선에 오면서부터 소중함에 빠져서 중국의 그 제국으로 화했다는 점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국 고려 시대 그
작품의 상고유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상고유사의 그 단군 신화에 관한 서술에 대해서는 중국을 의식해서 중국의 연대기에 맞춰서 카피한 것 같다라고 의심을 보내시는 게 좀 저로서는 소연치가 않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이미 그 이름이 상고유사를 편찬할 때만 해도 중국이 어떤 세계적인 기준, 그 당시의 세계라고 다 동아시아라고 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뭐 연대기나 이런 거를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서술을 한 게 아닌가. 즉 어떤 연대기를 그 역사서에 넣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연대기인가 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의 글로벌 스탠다드인 중국의 연대기에 맞춰서 우리의 그 상고 역사를 서술할 때조차도 그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상고 유사의 방식으로 서술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무작위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거다, 카피한 거다라는 것은 그건 또 증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국의 그 주류 강단사학계에서는 박오병 선생님의 논제에 더 그 힘을 실어주는 쪽이잖아요. 고려 시대에 그냥 그 일련이 그 이러저러한 그 고려 당시의 상황을 강해서 창작해낸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한국 유사에 보면 거의 모든 게 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 신화조차도. 그래서 뭐 위서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위서라는 게 중국의 그 역사서의 이름. 아쉽게도 이련 스님이 그 인용한 그 위서의 그 해당 부분은 실존되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즉 단군 신화를 소개한 부분의 위서는 지금 중국에서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일련 스님이 과연 그 중국의 그 역사서인 위서의 이름으로 위조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편찬한 한국의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그 중국의 역사책의 이름을 들어서 위조를 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인용한 위서가 그리고 거기에 실려 있는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느 때 실존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일련 스님이 상고유사를 편찬할 당시만 해도 그 위서의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중국 쪽에서 그 대승이 되어 왔고, 일련 스님이 그 중에 카피를 하나 받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단군 신화를 인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고기에 의한, 이렇게 나오는 고기. 그 고기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려시대 이후에 혹은 고려시대 마렵에 실전되어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은 그냥 신비로운 그 우리 지금 역사서에 이름만 남아있는데, 과연 그 일련 스님이 고기에 의하면 하면서 서술한 단군 신화의 내용을 존재하지도 않은 그 실전된 고기를 그냥 그 당신이 위조를 해서 첫 페이지부터 위조극을 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논란은 현재로서는 추측의 그 영역을 넘어서기가 어렵죠. 더 많은 사료가 나와 있고 더 많은 유물들이 그 사료를 입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사실 우리의 그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역사서나 유물 이런 거에 대한 관계가 너무 소홀했어. 저의 의사님이 경남 김해 분이신데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가야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여러 유물 유품들이
동네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털던 담배 센터리가 가능하시대. 이런 형편없는 상황이었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그 살펴보았던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박인문 교수님도 제게 비슷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셨던 동네에도 유물들이 그냥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놓여져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세키모 타가시라는 중국의 역사학자 겸 고고학자가 처음으로 한국에 건너와서 이런 유물들에 대한 편견 이런 걸 측정하라고 연구를 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조선사 편수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그 조선 무속고 조선 누구죠? 아, 이능화 선생. 이능화 선생이 그 책들도 지금 남아있는 게 분을 맞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술을 하신 분이고, 또 조선사 편수회 되셨다는 그 이점 때문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아마 일본으로 건너갔을 겁니다. 그 많은 중요한 사료들을 직접 보시고 또 인용을 한 책들인데, 그 이능화 선생의 책들도 그 6.25 사변 때 상당 부분이 실존되어서 지금은 남아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도 특히 제가 그 크게 연구하는데 빚을 졌던 조선 신사지라는 책을 보면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런 그 사료로부터의 직접 인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인용된 사료들이 지금은 한국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 이령 스님이 인용했던 중국의 미서나 오늘 우리 집의 고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인용에 근거한 단군에 대한 내러티브가 위조, 이련이 위조한 거라 그렇게 몰리고 있는 것처럼 6.25 사변은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료나 유물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거나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역사의 그 근거들의 빈약함은 앞으로도 대대손손 그대로 전승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건 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른 어떠한 나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역사를 그 증언해줄 사료나 유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크죠.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주시죠. 네, 그러면 일단 그 유석 씨와의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또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저희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또 새로운 그 질문 묶음들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는 철학적 논의들이 어떻게 역사적 이슈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가령 교수님은 이제 번역 불확정성, 관찰의 이론 적재성, 그다음에 해석학적 순환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나 추론이 우리의 관점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이 개념들을 사용해서 상서에 등장하는 이제 사근동구라는 이 구절이 순임금이 동쪽의 제후들을 만났다라는 이런 의미 이외에도 순임금이 고조선의 임금 부루를 아련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죠. 근데 이런 해석이 참일 경우에는 사근동구라는 이 구절이 순임금과 고조선 임금 부루 사이의 관계가 처음에 제후들을 만났다는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사실을 함의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임금이 동쪽 제후들을 만났다라는 해석이 옳은지 아니면 순임금이 고조선 임금 부루를 아련했다라는 해석이 옳은지 어느 해석이 옳은지를 뭐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다만 이제 철학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논의들이 역사적인 이슈를 다루는데 직접 어떤 사용될 수 있다는 점만큼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사근동우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 영국과 미국의 그 영미 철학계에서
신대영 우리 철학마입니다. 콰인이나 데이비슨 같은 철학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즉 유럽의 현대 철학계에서는 하이데거와 가다머 같은 철학자들이 서로 다른 지적인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철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번역과 해석이 얼마나 해석학적인 작업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상고사와 관련해서 그러한 그 해석학적인 작업이 역사 철학적인 작업이기도 함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중국 측의 가장 오랜 역사 자료인 그 상서, 보통 서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해서 그 소개한 김학주 교수님은 그 상서의 순정이라는 챕터에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여러분께 원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근통후 협시 월 정일 동률 도량명 수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서 즉 서경에서 순임금의 그 지적을 서술하는 순전이라는 그 챕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우리말로 번역하신 김학주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순임금이 사근동호 동쪽의 제후들을 만나서 협시 월 정일 철과 달을 맞추고 날짜를 바로 잡으셨으며 그 다음에 동률 도량형 악률과 도량형을 통일하시고 수오래 오래를 정리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김학주 교수님의 번역이고 다른 번역본도 대체로 이 번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독자들이 이 번역문을 읽었을 때 아, 저 구절은 순임금이 동쪽의 제후들을 교화시키는 그 과정을 서술한 거구나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겠지만 김학주 선생님이 선택하신 번역어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저는 사근동호에서의 그 사근이라는 표현을 동쪽의 제후들을 만나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이게 저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동아시아 판도가 휙휙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의 평가는 김학주 선생님께서 저 구절을 제가 지금 그 일러드린 식으로 번역을 하셨을 때 동아시아의 당시의 판도에 대해서 매우 치우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그런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석 씨가 좀 더 저에 대해서 그 토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좀 있겠죠. 일단 계속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이 구절이 그러면 어떤 번역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이 구절이 번역될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교수님은 그 입장을 지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아까 그 사근동호 구절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사근동호에서 이 후자 있잖아요. 후자 사근동호 이거 말입니다. 네, 김학주 교수님은 이걸 제후로 새기셨는데 임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학주 교수님은 후자를 제후들
복수로 쓰셨죠, 번역을 하셨는데. 원어에는 제후가 아니라 그냥 후입니다. 단수 복수 구별이 없이 등장해요. 그걸 복수로 새긴 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후 누를 만나 이렇게 되는데, 단수이고 후가, 그 다음에 후가 임금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문대해 주신다면, 어떤 임금을 알련하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주의깊게 본 것은 동사들 있잖아요. 협실월 정의에서의 협, 동률 도량 형에서의 동, 수오래에서의 수. 이 동사들 전부 김학주 교수님께서는 사역동사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바로 잡아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동쪽의 미개한 제후들한테 문명을 전파해준, 가르쳐주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번역입니다. 전부 다 사역동사로 처리해버립니다. 저는 이게 김학주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사대주의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사근 동호를 순임금이라는 한 사람의 단수 임금이 여러 제후들, 동쪽의 여러 제후들 사이에 상하관계를 보려는 그런 의도가 선생님의 번역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그분의 번역을 읽으면서 찾아낸 소위 말하는 행간의 의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숨어있는. 근데 선생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태도,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문이 제후가 아니라 후라는 단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시월정일 동률노량형 수오래도 다 후의 문화를 기준으로 철과 달을 협의하고 날짜를 바로잡고 악률과 도량형을 통일하고 오해를 수정한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사역동사로 처리하자고. 이게 저의 대안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에 동아시아 고대사의 문화관계에 대한 선이해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편으로는 김학주 교수님처럼 순임금이 제후들을 만나서 뭐 날짜를 바로 잡아 주시고 동양 도량형을 통일해 주시고 뭐 올해를 수정해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임금이 뭐 임금을 알현해서 바로 잡았다, 날짜를 수정했다, 도량형을 통일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교수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이제 태백일사와 규원사화라는 이 텍스트들을 둘러싼 위서 논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서 위서를 평가할 때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태백일사와 규원사화에 이 사근동호와 연관된 실마리들이 등장합니다. 태백일사의 경우에는 그 제가 취했던 그러한 그 해석이 뭐 전면에 부각되고 있고요. 즉 동을, 사근동호에서의 동을 고조선으로, 그러니까 순임금의 나라의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는 제후 후자이기도 하고 임금 후자이기도 하죠. 그 후를 단군 왕범의 아들인 임금 부루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그 두 사서가 제공을 합니다. 이에 따르면 순임금은 고조선의 문명을 배우는 처지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 사근동호에서의 근의 의미는 만나다가 아니라 알련하다가 됩니다. 즉 상하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상서의 저 구절은 순임금이 동쪽의 임금 부루를 알련해서 고조선의 문화를 기준으로 철과 달을 협의하고 날짜를 바로잡고 악률과 도량형을 통일하고 올해를 수정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석 씨가 질문하신 그 어떤 사료의 진위 문제, 어떤 텍스트가 진서인지 위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서지사항과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문제고 문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지질과 글씨 등에 대한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규원사화에 대해서는 그 고필사본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 때 것으로 추정되는 그 문헌이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원사화에 대해서는 이미 서지학 및 금속학 분야의 전문가이자 고서 심의위원인 이가원, 손복이, 임창순 이 세 분이 조선 중기의 것임을 감정을 해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제 후배인 그 임채우 교수가 규원사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규원사화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직접 그 보았는데 너무 깨끗해서 조선 중기 때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그 고서 감정으로 유명한 분에게 제 감정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뢰받은 그 감정가 이거 교환사가 전에 감정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먼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가원, 손복이, 임창순 세 분이 1970년대 감정을 했었습니다. 조선 중기 때 것으로 그랬더니 그럼 나는 안 하겠다 라고 발을 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세 분 중 한 분만 감정에 참여를 해도 거의 넘사벽인데 세 분이 쟁쟁하시는 분인데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고 괜히 내가 나서서 말을 잘못하거나 해서 매장당하기 싫고 그분들이 감정하신 거라면 그거를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 필요 없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임채호 교수님이 다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지금 이 규원사와의 고본이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제 아마추어인 제가 보기에는 조선 때 거로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선 중기의 것으로 사계 권위자들이 감정을 했죠?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 중앙도서관 측에서 말씀이 처음에 이 문서가 들어왔을 때 수리를 했습니다. 때도 빼고 그 다음에 겉장도 다시 담고 워낙 오래된 한 번이다 보니까 그 수리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텍스트를 읽을 수준으로 이렇게 재탄생을 한 셈이죠. 하면서 수리하기 이전에 그 한쪽을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은 한쪽은 그 임채호 교수님 보기에도 너무나 오래된 그런 상태였고 아마 그 세 분의 고소심의위원은 지금 수리 세탁하기 이전의 고법에 대해서 감정을 하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원사화의 그 위서 문제는 그 감정을 고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그 세 분의 감정가들을 오버라이드할 만한 실력으로 충분히 나타났을지 바꾸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레기사처럼 문헌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그냥 1979년에 처음 공개된 거죠. 그럼 1979년 이전 버전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증명의 방법으로 검토해야겠죠. 제가 주로 참조하는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문화사에 보면
다섯 가지 증명 방법을 거기서 그분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증, 호증, 추증, 반증, 변증 뭐 이렇게 다섯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역사철학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신치호 선생의 조선 상고문화사의 앞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태백일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 검증이 가능할 텐데 위서인지 아닌지 아무런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 책이 포함된 즉 태백일사가 포함된 판단 고리를 둘러싼 위서 논쟁에서 어느 한쪽이 옳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그 나온 그 증거들을 제가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 아직 이걸 바탕으로 위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확정하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위서인지 진서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된 다음에야 그 논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겠고요. 아직은 그런 수준에까지는 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플라톤의 제7서한이나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같은 경우 진서냐 위서냐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몇천 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짧을 때는 몇백 년, 더 짧게는 글쎄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근 동우를 그 순임금이 제후들을 만나서 문화를 바로 잡아 주셨다가 아니라 순임금이 고조선 임금을 만나서 문화를 바로 잡았다로 해석하는 그 근거가 그러니까 태백일사와 규원사화를 토대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제시하신 건데 이 중에서 규원사화는 어느 정도 이제 진서로 많이 판명이 난 쪽에 있고 태백일사 같은 경우에는 좀 논쟁적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가져온 게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규원사화거든요.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잠깐만요. 이 화면으로 보기에는 조선 중기 때 것 같지 않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제가 전문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여러 그 탈색 뭔가 뭐 하여튼 여러 처리를 거쳐서 후대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그 비저빌리티를 높인 버전이라고 하시죠. 원래 그 버전은 고전 들어갈까요? 거의 이런 상태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은 교환사 고본이 아니라 상서. 예, 상서의 고본입니다. 아마 이런 상태, 이거와 비슷한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 그러니까 교수님 해석대로라면은 그 사분동과 고조선 임금 부부가 순임금에게 문화를 전수했다라는 이런 사실을 함의하는 구절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문화 전파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에서 다른 동북아 지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고조선에서 중국으로의 문화 전파가 이루어졌는지가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교수님은 그런 당대의 문화사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유석 씨가 사용한 중국이라는 표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중국이라는 낱말 사실 중국은 BC 3세기 말에 출현한 진나라로부터 1911년에 멸망한 청나라까지 중원에서 일어났다가 망한 약 30여 개의 왕조들을 총칭하는 고통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20세기에 생겨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중화민국의 약칭으로 통용이 되면서 중국이 고유명사로 전환된 거죠. 이걸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진나라 이전에는 고통명사로서나 고유명사로서나 중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시각이 필요한가? 그 부산현이라는 중국 측의 그 대만에서 오랜 활동한 학자는 진나라 이전의 역사를 동쪽의 이하고 서쪽의 하 사이의 투쟁으로 이해하는
이하동서설 그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하동서설. 그 다음에 이때 이자가 그 오랑캐 이자입니다. 그러면 동쪽에 이 하고 서쪽에 하. 하는 하나라 할 때 하자입니다. 하나라 할 때 하자인 그 화족. 화족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동쪽의 이는 우리와 친한 관계가 있는 이이겠죠. 둘이 그 다투고 대립하면서 중국 이전의 역사가 그 흘러왔다는 게 부산현의 시각입니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하 동서서를 열독했죠. 근데 제목과는 달리, 즉 제목으로는 동쪽의 이와 서쪽의 하가 서로 대립되는 역사적인 존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그 작품의 실제에 들어가 보면 뭐 우리는 아 중국 사람이니까 부산은 당연히 이에 대한 하의 문명적인 우월성을 부각시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이하 동서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추앙받는 부산현조차도 이하 동서설이라는 그 그의 대표작에서 이에 대한 하의 문명적인 우월성은커녕 하의 독자적인 문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냥 동의에 대립되는 하가 있었다, 서화가 있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고 그냥 넘어갑니다. 더 이상의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현이 하를 이해하고 가를수록 하는 문명적으로 빈곤해지고 이는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 부산현이 그 이에 대해서 동의의 문화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은 차고 넘칩니다. 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못해요. 그래서 이하 동서서울에서는 그 하는 오히려 더 얘기를 할수록 빈곤해지고 이는 더욱 풍성해지는 단비례의 역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아마 저의 이번 평가에 도움이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문화사나 사상사의 이름을 한 책들을 보면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이질적인 문명과 사상들을 전부 다 자기네 걸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스가 유럽을 정복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다 독일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독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도 다 독일처럼. 지금 그 중국의 이러한 그 자의적인 해석대로라면 현재 중국이 강점하고 있는 티벳의 유구한 불교 전통도 통째로 중국 사상사의 일부로 편입될 날도 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저러한 문명과 사상들은 현재 시공간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현재 어느 나라에 편입되어 있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태동한 시간과 공간에 그거를 그 인정하면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옛날의 시공간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의 반사실적 가정이지만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하고 전 유럽이 독일의 무릎을 꿇었다 해도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인이고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의 것입니다. 독일 철학 아니죠. 그러면 독일인이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또 엄청난 오류, 자의적인 오류가 동아시아에서 그대로 묵인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이와 하 사이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역사가 설명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라는 그 쪽이 독자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서 중국 쪽에다가, 아니 하나 쪽에다가 문화를 전파해줬다고 보는 시각이 그렇게 이상하지만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볼까요? 네. 다음은 또 새로운 질문 꾸러미들인데,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 등장하는 매우 흥미롭고 논쟁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민족은 과연 허구적인 개념인가? 라는 이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코넬대학교 국제학과 명예교수였던 베네딕트 앤더슨이 그 상상의 공동체라는 저서에서 네이션이라는 게 그 개념, 근대에 만들어진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 이유로,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과연 서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이해했을까? 혹은 또 우리 현재의 우리가 과연 그들로부터 내려오져 온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수님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민족 개념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핏줄이나 불변의 요소로 묶이는 실체로서의 민족은 허구이다. 민족은 그러한 생물학적,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대에 만들어진 개념인 것도 맞다. 그러나 이로부터 민족에 해당하는 의미에 자각이 없었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핏줄이나 어떤 불변의 요소로서의 민족이라는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도 민족이라는 자각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하셔가지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그런 의미시잖아요. 근데 저로서는 아직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그 역사적인 근거들을 막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역사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민족이라는 개념, 특히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민족 문제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지평에서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구성은 민족의 본질이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본질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인종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본질주의는 독일 나치스의 몰락에서 보듯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은 계보학적으로 추적해 들어갈 때에만이 제대로 해명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를 보지 않고서 그냥 관념적으로 민족이라는 형이상학적 본질이나 어떤 생물학적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질문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관념적인 정권법의 안티테제로 또 역사 회의주의라는 게 있죠. 저는 소위 말하는 역사 회의주의, 마르크스주의의 큰 폐단인데요. 아까 그 언급한 상상의 공동체의 저자도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결국은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막장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관념적인 접근법이나 역사 회의주의나 다 잘못된 위험한 사유들이고, 이러한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교수님의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서양사에서 등장한 네이션이라는 개념하고 동아시아에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왜 네이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민족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양과 동양 사이에는 유사성도 있고 차이성도 있는데,
네이션과 민족은 후자, 즉 차이성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서양은 중세까지만 해도 단일한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었고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방언이 발전되고 언어가 분화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각국의 제후는 자기가 관할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영역을 분리해서 네이션으로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이게 네이션의 그 계보학입니다. 네이션은 이러한 계보학적인 뿌리를 갖는 독자적인 언어 공동체입니다. 동양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식이 전혀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언어만 해도 우리는 예로부터 중국과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그 중요한 동기였죠. 삼국시대의 삼국은 즉 고구려 백제신라 언어가 같았고요. 중국에 대해서와는 달리 문화적으로 서로 동질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이션과 민족의 문제나 동양에서의 민족 정체성은 이처럼 문화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서로 간에 연결성을 찾을 수 있고 경계도 올바로 그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그냥 5-6분 남았는데 일단 여기서 그 7일 토론을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과 하고 싶은데 강의 그 전반부의 강의 이후에 진행된 저와 유섭씨의 토론에 대해서 일단은 질문이나 코멘트 잘 듣게 주시죠. 네, 박오병 부장님. 아무도 질문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서경에 대해서 그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무슨 서경 내지는 그 요순 시대를 너무 교수님께서 과대평가하신 거 아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순 시대는 그 뭐 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부족 국가 그 시대였는데 그 미치는 그 범위가 그 황하 중상류 지역 뭐 지도적으로 이렇게 뭐야 디귿자 모양 그 모양 그 이렇게 꼬부라지는 모양 그 부분에서 겨우 그 부족 국가 시대로 그 하고 그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멀리 떨어진 고구려 그 고조선하고 서로 뭐 교류가 있었다. 그건 뭐 건너 뭐 그 소문을 듣는 정도는 몰라도 이렇게 그 길도 험했을 거고 교통이 그 있었을 것 같지가 않고요. 거리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석기 시대 인간이 무슨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서경이라는 것 자체도 그 요즘은 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이 자꾸 뭐 유물도 뭐 발굴하고 해가지고 역사를 뭐 어떻게 보면 만들고 있는 건데 그 스스로도 서경은 위선혼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자가 만든 역사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서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을 수도 없는 건데 그걸 너무 요순을 과대평가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저는 서경에 그 참 거짓을 가득한 게 아니고요. 그 관점을 달리했을 때 동일한 텍스트의 구절이 얼마나 달리해 섞일 수 있는가 이 점을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고고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신 반론들에 대해서 그 보통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마 그 현재 중국과 한국의 역사학계, 고고학계에서의 연구 수준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박오병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반론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만한 내공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공을 쌓으려면 그의 그 준하는 사료와 인물에 대한 축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서경의 해당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은 어느 해석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겠거나 관점을 달리했을 때 동일한 텍스트에 동일한 구절이 얼마나 달리 해석될 수 있는지 그 여지를 여러분이 감상하신다면 그걸로 제 소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는 석기 시대에도 문명의 교류는 있었다고 봅니다. 교류가 없이는 왜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류가 없으면 발전도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발전은 서로 이질적인 부족들과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문화 적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우리 측의 단군 신화에서도 보면 문화 적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웅족이 살고 있었는데 환웅족이 와서 서로 간의 그 문화 적변을 통해서 고조선이라는 새로운 그 국가 체제로 이행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 A4용지 한 장을 분량을 하나하나 잘 새겨 넣은 거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게 품학대의 관점일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습, 준비로서 우리의 수업이 이해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늘 2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 역사와 철학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